제가 특히 도움을 받았던 강의는 라이팅의 젠 선생님이셨는데요.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라이팅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한 줄도 쓰지 못하는 안개 속에 있는 듯한 그런 상태였다가 선생님께서는 이제 첫 강의부터 명확하게 이제 윤곽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듣고 어떻게 라이팅을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온라인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해커스 인간 같은 경우는 질문과 답변을 매우 빠른 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수강을 하는 도중에 되게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점을 게시판에 올리면 바로 답변이 올라오고 또 친절하게 더 필요한 부분들도 안내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해커스 IELTS 강의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강의의 질과 탄탄한 단계별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IELTS 학습에 활용한 교재는 해커스 IELTS 시리즈였습니다. 먼저 기본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파트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유형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유형별, 난이도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가볍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수업 전후 인강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는 프리뷰를 통해서 그날 배울 내용을 한번 예습을 한번 해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는 리뷰를 통해서 어휘 정리도 하고 그날 배웠던 표현 정리를 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목표한 캐나다 컬리지는 오버롤 6.0 이상, 각 밴드별 5.5 이상을 원했고요. 저는 이제 6.0만 넘어보자 하고선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6.5를 받았고요. 특히 리스닝에서는 8.0이라는 고득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이팅은 한 줄도 쓰지 못하던 상태에서 단번에 6.0을 받았습니다. 저처럼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처음 시험을 보고 이랬던 사람이 그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해커스의 훌륭한 강의 덕분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리딩의 경우에는 먼저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많이 반복해서 읽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모르는 어휘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휘는 동의어와 함께 저만의 보케뷸러리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팅의 경우에는 먼저 템플릿에 대해 파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각 문단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시작할지에 대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을 활용해서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저만의 템플릿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만의 템플릿이 완성이 되고 나니 글쓰기가 전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해커스 인강 IELTS 강의는 IELTS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과거에 영어 공부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IELTS 시험에 문외한 저 같은 사람들도 쉽게 IELTS 시험에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IELTS는 답을 쓰는 시험이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에 관한 시험입니다. 막연하게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겁내시거나 아니면 영어 공부를 손에 넣어서 놓은 지 너무 오래되었는데 생각하신 분이 있더라도 해커스 인강의 문을 두드리신다면은 최고의 강의와 최고의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노력에 분명히 최고의 결과를 낳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점수 잡는 hackers. 포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